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일 밤 10시 반입니다. 이제 내일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은 아베 총리가 강요회의를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는 한국을 안보 동맹국으로 또는 안보 우호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수출 통관 절차를 아주 간소화해주는 나라는 아시아 전체에서 한국뿐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인도도 그게 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미일 군사동맹관계에서 한국은 안보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다. 준동맹국이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 1000개 품목에 대해서 이 전략물자 제조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1000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일괄 허가를 받게 해가지고 개별적 심사 없이 거의 안심하고 통과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일본은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데 다른 나라처럼 취급하겠다는데 이게 왜 보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보복이죠. 보복도 아주 큰 보복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더 좁혀서 말하면 일본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연동된 큰 외교적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베 총리는 공공연하게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의 물건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게 적대국가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노 외무장관은 주일 한국 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징용공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 따라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 그 근절을 뒤엎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을 앞두고 느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친구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적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다. 얼마나 무력한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KBS, MBC, JTBC, SBS 같은 선동 방송, 선동 언론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도 다 진실로 포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데 협조를 해주는데 일본에는 NHK도 아사히도 산케이신문도 요미우리도 마이니치신문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선전선동은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외교 무대에서까지 선전선동 적수법으로 뭘 해보려고 했다가 딱 벽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국력과 국력의 대결인데 결국 문재인 정권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문재인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늦게 최근 며칠 사이에 폼페오가 중재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체중이 실리지 않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아베 총리를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너무 나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중국 또한 한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들지 않아요. 이것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국의 좌파 정권에 대해서는 중국이 호의적이었고, 특히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중국이 한국 편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담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나오고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지 않고 저자세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 지도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전임자 욕보이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전임자를 보호를 합니다. 그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던 등소평도 중국 역사를 정리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나도 문화대혁명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모택동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공정하게 써야 한다. 문화대혁명은 크나큰 실수지만은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중국을 통일한 이 공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 해서 07과3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모택동을 중국의 역사 속에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 속에서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까지 지우고 있죠. 대한민국의 생일도 지워버리고 사생아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기대어야 할 대한민국을 이렇게 허무한 존재로 만들면서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김정은에 기대어 가지고 힘을 써 보려고 하다가 국제 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된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왜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얕잡아 보게 되었느냐? 더 이상 트럼프가 문재인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트럼프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만 할 뿐,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실수지만은 빠져나올 수 없다. 할수 없이 회담을 진행하지만은 속았다는 그런 불만은 있습니다. 특히 볼튼, 폼페오 같은 사람은 김정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태도도 최근 싸늘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이용해가지고 세계에서 세계적 스타가 되었는데, 근데 내한테 주는 물질적 지원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못하고, 개성공단도 다시 문을 열지 못한다. 역시 미국의 뭐뭐다. 더 기대할 것 없다. 차라리 앞으로 미국과 직거래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을 겁내겠습니까? 얕잡아 보겠습니까?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아베가 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가볍게 보는, 이런 관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 외교적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이 문재인 정권 편을 들지 않으면 이적 세력이라든지 친일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지금 협조적인 한나라당까지 토착 왜구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이야기만 들먹이면서 사실상 지난 한한달 정도의 골든타임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에 사람을 보내서 미국으로 하여금 중재해달라고 했지만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얼마나 국제 무대에서는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전선동은 국제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오직 실력만이 통하는데 그 실력은 국력이다. 국력은 경제력이고 군사력이고 동맹국과의 관계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전력 투구를 하다가 결국 친구들을 다 놓치고 말았고 국내적으로는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왕조가 망하는 공통점은 외부의 큰 위기가 왔을 때 내부가 분열될 때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화이트국 배제를 할 때 문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는 뭐냐?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국 배제 강행 때는 문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검토. 대국민 담화 검토랍니다. 왜 이렇게 허약합니까? 국민 담화밖에 지금 내놓을 게 없습니까? 국민 담화밖에 없습니까? 죽창 들지 않습니까? 죽창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대판 죽창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기껏 국민 담화를 검토한다? 또 좀 희한한 것은 강경화 외무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아니 그걸 파기하면 손해는 한국 정부가 보는데? 한국 정부가 보는데? 오히려 그거는 우리의 카드인데? 완전히 자해 공갈을 한다고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게 카드입니까 도대체? 그게 카드냐고요. 더구나 여당은 한참 더 붕 떠 있습니다. 경제 침략이라고 했어요. 경제 침략. 침략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까? 아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를 좀 강화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침략이 됩니까? 침략은 그 말 그대로 하면은 자위대가 부산에 상륙을 해야죠. 서울을 폭격을 해야죠. 비명부터 지르고 있으니까 이미 지었습니다. 이미 진 게임입니다. 경제 침략이라고 비명 지르고 뭐 일본이 가미가제식 공격을 한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에게 먹히는 정책을 써야지 왜 이 정권은 이 여당은 한국당하고 싸웁니까? 왜 보수 세력하고 싸웁니까? 일본하고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방안퉁수라 그러죠. 전라도의 말 방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 또는 방구석 여포라고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 방구석 여포 또는 골목대장이라고 하죠. 이인영 씨는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제보복을 노골로 하면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2독립운동인 경제기술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3.1 독립운동 선언서 같네요. 그때 나라가 없으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굉장한 나라를 두고 꼭 이 19세기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독립운동이라는 게 무슨 이게 적당한 표현입니까? 그럼 아직도 대한민국은 독립 안 되고 식민지고 그래서 이런 노예 근성에 묻든 발언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재성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루어지든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수평적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
아베 정부는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등등 말로서 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승만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대 말에 일본이 제1동포를 북송하니까 당시에는 국교가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무역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도 수입도 금지시켜버렸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한국이 손해를 보니까 할 수 없이 장관들이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그것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도 무역 금지 조치를 했는데 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아예 막 전면 무역 금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하고 무역을 해서 흑자를 보는 연간 한 3,400억 달러 흑자를 보는 일본이 손해를 보겠죠. 그 부분만 틀림없이 손해를 보는 게 맞습니다. 아예 그런 그게 가미가제 일종의 가미가제 전법인데 그러려면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 그리고 전략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한일 간의 문제는 안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은 문재인 정권이 우리의 적인 김정은을 친구처럼 대하고 우리의 안보적 준동맹국인 일본을 적대시해 온 것의 총결산입니다. 적과 동지를 바꿔치기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닙니까? 일본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전략 개념은 한반도 남쪽에 적대 세력이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한국이 공산화된다든지 한국이 친중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 그것은 일본의 안보 문제다. 한반도는 생긴 것부터가 일본을 찌르는 단도처럼 생겼으니까 그 단도의 끝이 한반도의 남쪽인데 여기에 적대적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저지한다. 이게 일본의 오래된 전략 개념이고 이게 한국과 맞아떨어졌죠. 다행히 휴전선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섰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미국이 들어서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세계에서 나토와 더불어 최고의 동맹이 성립되어 가지고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전체주의를 막았던 것이죠. 그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한국이 발전한 것은 친미 플러스 친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마치 일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김정은과 손잡고 문재인 김정은이 손잡고 일본에 대항한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식입니까? 만약 말이죠. 만약 휴전선 남쪽에 일본의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즉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부산까지 공산군이 밀려나와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빨갛게 될 때 일본이 제일 먼저 할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도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때는 독도를 점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왕 이 지사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권 누가 뭐 이렇쿵 저렇쿵 한다고 해서 중단할 사람도 아니니까 자기 운명대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성격이 만든 그 운명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일본이 적이냐 친구냐입니다. 일본이 적이냐 친구냐 여기에 대한 각성 이것을 분명히 하면은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해양문화권의 일원으로서 문명세계의 일원으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